그런 것을 저희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화결정은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한사코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8천만 원 상당의 필라테스 기구를 산 사실은 조달청 물품 취득 원장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국가재정법 45조는 국민의 세금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필라테스 기구 구입을 위해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청와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 몰래 8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쓸 수 있었던 걸까? 겉으론 그럴듯해 보이는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안. 이 안 어딘가에 국민들만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지난 10년간의 대통령 비서실 예산안을 모아 검토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항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류 및 어류 구입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조류 및 어류 구입비 1천만 원과 이에 따른 관리비 600만 원 등 모두 1,600만 원의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예산안을 보니 이 항목의 예산은 10만 원짜리 잉어 100마리를 사기 위한 용도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잉어는 수명이 길어 수십 년을 살 수 있는데 왜 10년 동안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 새로 구입하는 걸까? 약간은 그 문제는 있죠. 매년 100마리라는 그 고정된 숫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만약 예산안대로 청와대가 잉어 100마리를 매년 구입했다면 현재 청와대 상춘제 앞 조그만 연못에는 1,000마리에 가까운 잉어들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담는 카메라를 수년째 같은 기종으로 사들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2년 동안 C사의 마크5와 N사의 D4X라는 기종을 구입하겠다며 1,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이런 모델명을 가진 카메라가 없습니다. 특히 D4X의 경우 출시에 대한 소문만 있었을 뿐 아직 시판되지도 않은 기종입니다. 모델명 여기 캐논 마크5라고 하면 이게 무슨 모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모델 자체가 없죠. 청와대는 또 내년도에 행사용 팔걸이 의자 35개가 필요하다며 3,500만 원의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의자 한 개의 가격은 100만 원. 청와대에 가구를 납품한 적이 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그렇게 비싼 의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한 뭐 100만 원 합니까? 아유, 의자 하나에 그렇게 안 비싸요. 요거는 얼마 정도죠? 요게 개당 40만 원이고요.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0년간 이 고가의 의자를 매년 수십 개씩 구입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산한 대로 의자들이 청와대에 들어왔다면 그 수가 모두 400개가 넘습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최근 5년간 매년 중복 구매를 하고 있는 품목들을 모아봤습니다. 400만 원짜리 카펫 세탁기와 600만 원짜리 온장고 등 이 물품들의 사용 연한은 모두 5년이 넘습니다. 예산안에 나온 각 물품의 수를 세어봤습니다. 청소기와 복사기, 냉장고는 100대가 넘고 부피가 상당한 냉동고와 온장고는 30대에 이릅니다. 이 모두를 청와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엔 터무니없이 많은 양입니다. 실제로 그만한 수요가 없는데도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비용과 수량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타낸 돈으로 무엇을 하는데 돈을 썼는지 청와대 밖에서 알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내년에도 이 물품들을 다시 구매하겠다며 해당 항목들에 대해 4억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매년 복사에 붙이듯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비서실 예산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돼 위원회 임기가 1년에 불과합니다. 소관부처의 예산 흐름을 파악해야 심도 깊은 심의가 가능하지만 청와대 예산의 경우 이 같은 심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네. 그 1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변인 상임이다 보니까 타 상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 면밀한 검토를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선 고질적인 청와대의 비밀주의가 혈세 낭비를 막지 못하는 이유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접근하기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네네. 실제로 청와대가 이제 국회 자료 조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기관 중에 하나인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25일의 짧은 기간 내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예산 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청와대의 예산 편성 관행은 뿌리 뽑히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